브레인푸드라고도 불리는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억력 개선과 피로 개선 등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동의보감 속 홍삼은 정신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 건망증을 없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삼을 섭취할 경우 피로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을 먹고 나서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기억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이전보다 공부가 훨씬 잘 돼서 1, 2등급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국제 인삼 심포지엄. 이 학술대회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고려 인삼의 효능을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건강식품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은 인삼. 전 세계 14개국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올해 이곳에선 홍삼의 효능에 대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연구와 뼈 손실 예방 등 국내외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홍삼이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인삼과 홍삼은 학습 능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대사 기능이 활발한데 이때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포도당의 흡수를 도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홍삼은 신경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로부터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어하고 줄기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학습과 기억력의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뇌신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길이와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홍삼은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소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홍삼 추출물을 3개월간 투여한 결과 노화와 관련된 학습 능력은 향상됐으며 기억력 저하는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실험주에게 2주간 홍삼을 투여한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은 감소됐으며 공간 인지 능력은 향상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선 기억력 및 사고력과 관련된 뇌의 알파파가 호전됐으며 인지 기능 역시 호전됐습니다. 영국 노선브리아대 케네디 교수팀이 각각 대조군과 홍삼 섭취군을 복용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오래 섭취할수록 기억력 증진 효과가 더욱 컸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부를 마친 도윤군이 또다시 뭔가를 꺼내드는데요. 제가 수능 준비도 하지만 미술 입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술 실기가 시작해서 미술 실기 준비하려고요. 도윤군은 3년째 미대 진학을 목표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수능과 미술 실기를 병행하는 힘든 일정에도 꾸준히 체력을 관리한 덕분에 집중력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데요. 미술 실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는 앉아서 작품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던 중 관자놀이를 문지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몸도 뻐근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마사지 해주면서 풀어주고 있어요.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체력 관리만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신경이 몰린 혈자리나 장기간 앉아서 굳은 후두근막 근육을 마사지하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윤아, 조격하자. 엄마, 땡큐. 혈액순환을 돕는 조격은 숙면에도 좋은데요. 조격까지 이렇게 챙겨주세요? 지금 고3이라서 힘드니까 좀 피곤하지 않게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격 같은 것도 해주고 도와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챙겨야지. 땡큐. 그리고 자기 전 먹는 건 홍삼.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홍삼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수면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숙면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수능 걱정은 끝!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꾸준히 홍삼도 먹으면서 집중력, 체력 잘 관리하겠습니다. 화이팅!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는 체력과 집중력. 늦지 말고 지키세요.